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라스미디어, JVM, 파라다이스, 삼양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라스미디어인데요. 이 회사 국내 1위의 온라인 광고 미디어 랩다입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11월부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광고 기반 저가형 녹음제 런칭을 예고했는데 국내 미디어 랩다의 경우 이제도 시행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광고 시장 총 규모가 한 1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아마도 올 연말부터 OTT 시장이 숫자가 새로 붙게 된다면 15조 원 플러스 알파로 광고 시장 새로운 파이가 좀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회사는 이미 국내 유튜브 광고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인 쇼츠도 광고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긍정적 모멘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OTT 대장 넷플릭스가 이 저가형 모델 성공한다면 경쟁자들도 아마 해당 구독 모델 도입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경우 OTT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 관리 플랫폼이나 KT의 데이터 활용을 잘하게 되면은 고도의 타겟 마케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광고 효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 넷플릭스 서비스 시작 시에 약 1조 원의 새로운 전방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부터 실적 향상 가파르게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JVM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약국에서 조제약을 관리하고 패키징할 수 있는 자동화 장비 만드는 기업인데 이 분야에서는 뭐 국내 시장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지난 1분기 호실적 이후에 꾸준하게 이번에 수급이 유입 중인데 자, 1분기를 시작으로 하반기에서 점차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높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시장의 기대 요인이 실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반기는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몇 달 전에 JVM의 지분의 한 39%를 보유한 한미사이언스가 최근에 계열사 한미헬스케어와 합병을 했어요. 한미헬스케어는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번 합병권이 JVM에게는 명확한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엿봤는데 그게 뭐냐.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우리가 잘 모르던 사이에 변화가 좀 있어요. 약국형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제약만 이제 소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건기식까지 소분할 수 있게끔 2024년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준비를 위해서 밸류체인 계열사를 이제 그 10개월화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기식을 소분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소분과 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 장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장비를 납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건기식 시장까지 시장 확대 대비를 해서 현재는 그 전용 장비까지 개발 완료했고 현재 양산까지 준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 가 붙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이 확장될 수 있는 큰 기회 맞이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